우리 유산이 왜 아니 왜 유산아 네가 우니까 내가 눈물 날라 그래 눈물 날라 그래 그만 나 늙었나 봐 나 아니, 이런 아니, 스타일 아니, 아닌데 아니 근데 진짜 너우니까 난 보니까 눈물 난다 어. 미쳤나 봐. 아니야. 아, 왜 미쳐? 야, 당연히 그렇게 어. 자,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올라간다고요? 네. 오 마이 갓. 어머나. 자, 우리 어제 많이 드셨으니까 운동 좀 하시죠. 진짜 많이 먹긴 한 것 같아요. 진짜 많이 먹었다. 먹었어. 맞아. 그냥 다음 회부터는 네 그냥 아웃도어로 입고 네. 될 것 같아요. 등산화랑 그래 그래. 자, 우리 얼른 가요. 일루예요. 어머 어머. 경민 언니 괜찮아? 네. 어 잠깐만. 그나저나 나만 힘든 거예요? 난 아침에 모든 체력을 다 쏜 것 같아요. 자, 우리 어디까지 올라갈까요? 네, 우리 프로그램 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극기 훈련을. 극기 훈련. 이쪽으로 와보세요. 아, 여기 좋다. 너무 좋네요. 아, 예쁘다. 오늘 아, 하늘도 너무 좋고. 시원해. 하늘도 예쁘고. 예. 어, 여기 진짜 전망 좋다. 시원하세요? 네. 완전 좋아요. 우리 조금만 더 시원하게 무릉 계곡 갈까요? 좋아요. 계곡 가고 싶어요? 그 무릉 계곡에 가시면요 루지도 탈 수 있고 아 점심은 우리 시장에서 막 이것저것 먹으면 어때요? 계곡 갔다 먹어? 그래 시장 맛있잖아 막 시장 이것저것 그러면은 지금 시장을 갔다가 그 다음에 계곡을 갔다가 끝 어 가자 그러면 계곡에 가자 계곡으로 시원하게 가자 뭐라도 하자 그래 계곡 시원하고 좋지 뭐 계곡에 발만 담그고 그래, 있어 그래 어, 맛있겠다. 역시 맛있겠다. 그러니까. 맛있겠다. 먹을까? 내가 좋아하는 딱 맛있는 거 저거. 역시 우린 떡볶이. 아, 떡볶이 진짜 맛있겠다. 역시 시장에서는 떡볶이와 분식이. 맞아. 잘 먹겠습니다. 많이 드세요. 맛있게 먹어. 어우, 단물이다. 아, 고마워. 와 맛있다. 근데 진짜 이열치열이다. 맛있다. 진짜 소고기. 그 다산이 옛날보다 잘 먹는다. 아 왜 안 먹었어? 옛날에 진짜 조금 먹었는데. 입맛이 없다. 근데 여기 와서 발동 걸린 것 같아요. 아 진짜? 요즘 안 먹고 있어. 그러니까 진짜. 맛있다. 먹어본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거. 평생? 나는 백숙. 정? 너 백숙 좋아하는구나. 나 백숙 좋아해. 능이 백숙. 우리 강원도 오면 거기도 한번 가야 돼. 능이 백숙이 너무 맛있어. 진짜. 나 최근에도 한번 갔었는데 떠나야지. 강릉 가면은 갈 데가 없어. 정감이 능이 백숙. 그러니까. 정감이? 언니는? 나? 뭐 나야 뭐. 묵국에다가 토란 넣고. 아, 추석에 전에. 우리 엄마 그렇게 토란국을 맛있게 끓여. 토란 묵국 나도 그거 좋아해. 맛있었고,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나. 나물도 막 고사리 나물인 이런 거를. 엄마가 해주시면. 우리 엄마 그렇게 그 나물을 맛있게 했다. 참 우리는 엄마가 해준 그런 음식 참 좋아하는데. 우리 연수. 나 우리 연수 이런 음식을 실험적으로 만드시는 것 때문에 남들이 넣지 않는 재료를 어울리지 않는 거에 넣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미역국에 양파를 넣는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그래서 난 모르니까 아 그런 사람도 있나 싶어갖고 우리 단톡방에 물어본 적이 몇 번 있죠. 아 이 음식에 이거 들어가는 거 맞아? 야 그래도 지금도 가끔 해다 주시고 얼마나 그럼이야 너 진짜 연수야
감사합니다. 넘겨. 감사합니다. 넘겨. 먹어봐야 돼. 뭐야? 아니 근데 여기는 진짜 엄마 이렇게 건강히 살아계신 분들도 지금 병원에 요양원에 계시고 우리는 또 없고 엄마는 뭐야? 나한테 엄마는? 아 그 뭐야? 뭘? 또 다른 나? 나? 어, 아. 과거의 나? 어.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. 그러네. 우리 유선이 왜? 아니 왜? 유선아 네가 오니까 내가 눈물 나려고 그래. 뭐 나 늙었나 봐. 아니, 나 이런 아니, 스타일 아니, 아닌데. 아니, 진짜. 네 넣으니까 나 보니까 눈물 난다. 미쳤나 봐. 아니야. 아니 왜 미쳐? 야 당연히 그렇게 진짜 아니.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진짜 너무 사랑이 많았던 거야. 그래. 엄마만큼 할 수도 없고 그때는 고마운지도 몰랐어. 맞아. 근데 돌아가시고도 한참 지나니까 이런 마음이 당연하지. 나이가 들수록 더 생각이 나지. 그러네. 맞아.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사실 애 키워봐야 엄마 마음을 안다는 것도 잘 몰랐거든. 그랬지. 그것도 몰랐어. 근데 진짜 돌아가시고 나니까 돌아가시고도 한참 지나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. 그러니까.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유선이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가죠. 사실 어머니 얘기만 나와도 우리는 눈물이 날 수 있으니까. 너무 꿈엔 안 나타나셔? 나는 지금은 잘 안 나타나. 강아지? 진짜? 나도. 5년까지는 정말 울다 깬 적이 너무 많은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덜하지. 우리 엄마처럼 내가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을까 하면 못할 것 같아. 맞아. 못하고 있어. 이미. 맞아. 나도 못하고 있어. 이미 못하고 있어. 유선이랑은 그렇게 깊이 엄마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. 너무 유선이가 힘이 돼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또 유선이랑 또 한층 또 더 가까워진 것 같고.